네, 오늘은 가방 들어주는 아이의 저자 고정욱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의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가 고정욱입니다. 구독자분들 중에 저 아는 분들 많을 겁니다. 왜냐면 어린 시절에 네. 동화 읽으시면서 제 동화 읽으셨던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 작품이 교과서에 실려 있거든요. 가방 들어주는 아이. 안 읽었다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간첩인 거죠. 공부를 안 했죠. 그렇죠. 공부를 안 했거나. 그래서 아마 저를, 그 작가님 하면서 지금 보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빨리 좋아요와 구독을, 내 채널은 아니지만 눌러주시고요. 저는 우리나라 책을 제일 많이 낸 작가, 또 강연을 제일 많이 다니는 작가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도 열심히, 오늘도 오전에 강연하고, 광명에 가서 강연하고 지금 달려오는 길입니다. 와.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그 작가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아이, 누가 아니, 대단한데요? 그 그냥. 책을 평생에 한권 쓰기도 어려운데, 맞아요. 350권. 그게. 저도 이제 1년에 한 권씩 쓰자는 목표를 세웠지만, 4권에서 멈췄거든요. 많이 썼네요, 네 네. 권이면. 그 350권을 쓸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신 건가요? 제일 중요한 거첫 번째는 네.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 아, 네. 전업 작가. 전업의 힘이 무서워요. 네. 그만큼 힘들고 어렵지만, 네. 내가 글을 쓰는 게곧 나의 생활이고, 글 쓰는 게 나의 쌀을 제공해 주는 노동이다 생각하는 게 가장 컸고요. 네. 근데 그렇더라도 또 그걸 오래 하긴 힘들잖아요. 정년퇴직도 있잖아요. 아무리 네. 노동이어도. 근데 저는 정년퇴직 없이 할수 있는 거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저의 소명. 장애인이지만 그 네. 장애의 고통과 아픔을 온 네. 세상에 알려야 된다라는 소명. 세 번째로는 뭐, 장애인이고 그러니까 할 일도 없고, 밖에 등산 갈 수도 없고, 뭐 골프 칠 수도 없고, 제일 재밌는 게글 쓰는 거다. 뭐 취미이기도 하고. 네. 뭐 이런 것들이 복합이 되다 보니까 그냥 글 쓰는 게 제일 즐겁고 제일 재밌고 그냥 무엇보다도 남에게 별로 피해 안 주고 그렇잖아요. 낚시 가면은 뭐막돈 써야 되고 뭐 환경 오염 시키고 이런 데서는 그냥 조용히 컴퓨터만 치면 되니까 그래서 아마 이렇게 오래 쓰게 된것 같고 앞으로도 뭐별 이상이 없는 한 죽는 날까지 쓰다가 죽는 게 저의 소원입니다. 그럼 이제 350권 이제 이번 룰루의 네. 생각나는 여행이 351권 요건 되죠? 351. 원래는 우리 네. 정확한 어법은 351번째 책.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네. 편안하게 351번 네. 번호를 붙이자면. 그리고 네. 요 책이 그 전에 나왔던 350번 350번째. 까칠한 재석이 시리즈의 9탄, 성장했다. 여기 9탄이고요. 네. 요건 이제 제가 번역한 건데, 제가 또 번역을 잘해요. 네. 왜냐면은, 네. 우리말처럼. 그러니까요. 아주 부드럽게. 왜냐면 우리말 어휘가 많이 있으니까, 최대한 우리말에 가깝게. 네. 번역을 하니까 매끄럽게. 그래서 아마 사장님도, 아우, 작가님 번역 너무 좋아요. 뭐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고, 네. 우리말을 또 실제로 국문과 나오시고, 맞습니다. 박사까지 맞습니다. 국문과에, 어떻게 알았어요? 아, 제가 또 조사를 해봤죠. 고박사님이라고 불러야 네. 되는데, 그래서 저는 대학원, 성균관대학교 국문과에서 학부, 석사, 박사, 계속 졸업하는 바람에 제가 군대를 안 가잖아요. 정말요? 장애인이잖아. 아, 그러니까 네. 3년이 세이브가 되는 네. 거예요. 내 또래보다. 그래가지고 뭐 장애인인 게 엄청난 손해본 것 같지만 그런 건 약간 이익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대학원이고 뭐 그냥 한 번도 안 쉬고 올라가다 보니까 그랬을 때 박사학위를 32살에 새파란에였을 때 야, 따고 대박이다, 그때부터 진짜. 지금까지 이제 문학에 관련된 쓰면서 읽으면서 활동하면서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장애인 아니었으면 군대 갔다 뭐 했다 하다 보면 그쵸. 이게 공부의 흐름을 네. 깰 텐데 좀 계속 공부했다는 거. 그래서 지금 뭐 공부도 많이 했지만 또 책도 많이 쓰고 아주 알뜰하게 살고 네. 있습니다. 이제 장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일단 네. 그거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 좋습니다. 제가 이제 좀뭐 조사도 해보고 해보니까 이제 어려서 이제 소아마비를 맞아요. 앓으시면서 장애인이 되셨더라고요. 그 지금 나 군대도 안 갔다 뭐 이렇게 표현을 네. 해주셨지만 그래도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불편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럼 뭐 매일매일 불편하죠. 오늘 스튜디오 올 때도 사실은 지하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장에 차를 대고 또 내가 휠체어를 꺼내서 타고 엘리베이터 누르고 올라오고 이러는 과정 자체가 걸어오는 사람도 아니고 휠체어를 굴리면서 와야 되고 끝나면 다시 또 휠체어 가서 놓고 집에 가야 되고 이러는 과정이 남들보다 훨씬 힘들고요. 그런 건 그래도 할수 있잖아요. 장애인 주차장도 있고 이 건물 살도 있어서
안 그런 데도 있단 말이에요. 네. 오래된 동네, 낙후하는 곳. 그럼 맛집이라고 막 사람들이 먹으러 가재. 네. 딱 돌아와요. 왜? 계단이 막 한 다섯 개 있어. 예. 옛날 집. 옛날 집들. 그럼 야, 딴 데 가자. 그럼 그냥 맥도날드나 가고. 와, 이게 그런 비애가 있는 거죠. 네. 그럼 뭐 별거 아니지만. 아니면 또 뭐 화장실. 네. 요즘 장애인 화장실은 휠체어가 들어가서 회전할 수 있을 만큼 네.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안 그런 건물에 화장실도 많잖아요. 네. 그리고 계단 올라가야 있는 화장실들 많이 보셨죠. 네. 이거 되게 술집들, 네. 홍대 앞에 이런 네. 데가 네. 못 가는 거야 이런 데는. 그냥 평지로 쫙 돼 있는 데만 가야 되니까 네. 결국은 그런 데 가려면 비싼데 좋은데. 네. 그래서 비싸고 좋은 음식 많이 드셨겠네요. 먹 한번 가죠. 그런 것만 드셨겠다 오히려. 그러니까 장애인도 돈이 있어야 네. 돼. 아 진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일상적인 부분들이 이제 삶에서 가장 큰 불편함 다가오는군요 이게. 뭐 그냥 다 불편해요. 예를 들어 학교 다닐 때도 불편하고. 네. 학교 다닐 때 무슨 엘리베이터 있는 학교 다녔어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옛날에는. 네, 다 계단이었지. 계단이고 네. 운동장. 그렇죠. 뭐 돌계단, 네, 운동고. 네. 그다음 체육 시간. 그다음에 뭐 애들 왔다 갔다 하는 뭐 모든 학교 생활이 비장애인 중심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애인인 나 같은 사람은 모든 게 불편한 거죠. 학교 생활부터 직장, 직장은 안 다녔지만 사회생활, 네. 또 뭐 결혼할 때 누가 나 같은 장애인에게 시집 오겠다 그러겠어요. 뭐 그런 거. 또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또 쟤네 아빠 장애인인데 그쵸. 괜히 별것 다니는 사람 누구 자기보다 좀 낮게 보고 네. 싶어하는 인간에게 못된 마음 네. 때문에 애들에게 상처 줄 수 있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오늘도 뭐 그런 차별과 편견을 뚫고 살고 있는데 저는 뭐 개의치 않습니다. 뭐 그렇게 그 사람들 생각하는 거고 네. 나는 나대로 나의 갈 길을 가는 거죠. 그 제가 이제 그 작가님 그 조사를 해보면서 네. 그 제일 처음에 어렸을 때 이제 네. 아 왜 내가 장애인이 되었나? 왜 나만 장애인이 되어야 했나? 가슴 아픈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 고민은 다 할 것 같아요 누구나 사실은. 근데 그거를 어른 되면 하잖아요. 아니 뭐 되게 네. 되게 애들이 중고등학교 때는 내가 대학을 왜 가야 되나 네. 되게 고민 비슷한 건 그때쯤 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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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인간들이 그쵸, 그쵸. 초등학교 다 놀기 바쁘고 네, 맞아. 아무 생각 없죠 그때. 중학교 때 조금 하지 고등학교 인문계로 갈까 뭐 특성화로 그쵸. 갈까 네. 아 내가 공부 조금만 잘했으면 좀 외고 갈 텐데 뭐 이런 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지. 왜? 내가 왜 장애인으로 평생 살아야 되냐.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고민을 서너 살짜리가 했다는 거지. 아 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서너 살짜리 인지가 있을 때 딱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어? 나만 이상하네? 그렇지. 나만 기어다니네? 동생들도 막 뛰어다니는데. 엄마, 왜 나만 장애인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가슴 아파가지고 우는 거예요. 네. 너가 내가 잘못 키워서. 아니, 엄마,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은 그게 아니에요. 왜 이놈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필이면 내가 장애인. 쟤네들이 하면 되잖아요. 네. 그 대답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굉장히 그 심오한 존재론적인 고민인 거죠. 네. 나는 누구인가.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런 고민은 되게 대학교 가서 하거든. 나는 왜 이 대학을 왔나. 나는 왜 이 전공을 가지고 평생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맞아요. 왜 하필이면 나는 수능을 망쳐가지고 여기에 왔. 이거하고 똑같은 고민을 서너 살짜리다. 그러니까 조숙해질 수밖에 없고 네. 우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중에 근데 그 해답은 알게 됐어요. 네. 알게 된 거 말씀드릴까요? 네. 궁금하시죠? 내가 왜 장애인 됐나? 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구독자들도 내가 왜 하필이면 이 대학 다니나? 내가 왜 이런 허접한 직장 다니나? 이런 고민들이 있으시죠? 오늘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은 인구의 10%가 장애인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전 세계! 전 세계! 유엔에서 네. 선정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10%는 장애인이 될 운명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고 가다 보면 가끔 시그널 보드에 어제의 사망자 수 보셨죠? 네네. 부상자 수. 네. 그걸 영인 적 있었어요? 없죠. 없어. 네. 매일 숫자가 변해. 네. 근데 거의 비슷한 비율로 있어요. 그렇죠. 사망자 500명 이렇게 안 나와. 사망자 한 명 두 명. 어? 네. 그건 뭐냐? 차 몰고 길가에 나서는 순간 우리는 그 확률에 들어가는 거야. 로또를 사면 그 누군간 당첨되죠. 당첨되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라고 태어난 이상 누군가는 장애인이 돼야 되고 우리가 대학 입시를 시험 보는 순간 네. 누군가는 네. 마음에 안 드는 대학에 가야 되고 누군가는 재수해야 되고 누군가는 스카이에 가야 되고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중에 아, 내 잘못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나는 네. 꽝을 뽑았구나. 꽝을 뽑았구나. 네. 그러니까 제가 비유를 어떻게 하냐면 바닷가에서 네. 모래 쌓아놓고 깃발 꽂아서 하는 게임 다 해봤을 거예요. 둘러앉아서. 네, 맞아요. 10명이서. 네, 조금씩 가서. 긁어가 쓰러지는 놈 실례야. 네. 이 웃기는 게 왕창 긁어가도 안 쓰러져. 맞아요. 근데 조심하면서 모래알 하나 뺐는데 쓰러져. 네. 그건 뭐야? 그건 잘하고 잘못하고가 아니라 그 게임에 참여했기 때문에 10명 중에 한 명은 반드시 술래가 돼야 돼. 그렇죠. 그게 게임이야. 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야. 10명 중에 한 명은 장애인이 돼야 되고 그 10만, 100만 명이 대학 입시를 봤다면 그 중에 약 몇십만 명은 원하는 대학에 못 가는 게 현실인 거야. 근데 그걸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내가 왜 이 직장 다니냐. 좋은 직장 말고 좀 떨어지는 직장도 다닐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네. 사회의 시스템인 거죠. 그걸 좀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지. 네. 내가 때려칠 거야. 나 백수 될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마치 장애인이니까 나 안 살 거야. 네.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뭐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때 그걸 장애는 확률의 문제라는 걸 한 30, 40대에 알았어요. 그럼 거의 30년을 그동안은 그냥 모르는 거지. 모르는 채로 그냥 산 거예요. 그냥 팔자가 기구해서 장애인 됐나 보다. 네. 나중에 알게 됐죠. 장애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아 그렇구나. 나는 그냥 운이 좀 안 좋았구나. 네. 하지만 뭐 또 다른 게임에서 또 운이 좋잖아. 그렇죠. 책 내는 네. 베스트셀러 내는 네. 거 그것도 네. 운이잖아요. 네. 수많은 작가들이 다 망하는데 그쵸. 나는 몇몇 1%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작가가 된 거는 그건 뭐야 또 그것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매번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카테고리 안에는 네. 그 좋은 비율 나쁜 비율 뭐 예를 들어 원하는 거 안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매일 뒤성끼로 돌아가는 거죠. 장애인이어도 이쁜 여자랑 결혼할 수 있는 거고 그쵸. 비장애인이어도 장가 못 갈 수도 네. 있고 시집 못 갈 수도 있고 그쵸. 그런 거예요. 어려웠나요? 아니요. 이해가 쏙쏙 되나요? 예, 좀 됐습니다. 만약에 그 이제 이런 답을 30, 40대에 이제 깨닫게 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저는 살아보고. 그럼 이걸 이제 깨달으니까 뭐가 달라졌나요? 깨달으니까 완전히 이제 즐거운 거지. 더 이상 쓸데없는 고민 안 하는 거지. 내가 왜 장애니까 이런 고민을. 내가 B급 회사 다니는데 내가 이 B급 회사를 다녀야 되나 저 삼성이나 현대 갔어야 되는데 하고 고민만 하면서 이쪽 B급 회사에서 일도 열심히 안 하다가 어느 순간 아 나는 B급 다닐 수밖에 없는 운명이구나. 이게 우리 집에 가깝고 가면 그래서 빡세게 안 해도 월급은 웬만큼 주는데 네. 이렇게 생각을 바꿔 먹으니까 그때부터는 겁나 B급 회사에서 에이스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나도 왜 장애인으로 살아야 되나 하다가 네. 그걸 깨달으니까 이건 이미 게임이 끝나버린 거구나. 내가 고민한다고 네. 더 노력한다고 더 그걸 가지고 마음 아파한다고 변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른 카테고리의 게임에 다른 패러다임의 게임에서는 잘해봐야지. 그런 것들이 이제 결혼이라든가 네. 돈벌이라든가 네. 출판이라든가 강의라든가 이런 데서는 잘 나가요. 잘 나가. 아니 그러면은 작가님의 이제 지금 삶이 처음에는 이제 되게 원망도 많이 하셨을 거고 내가 그렇죠. 왜 나를 했을 텐데. 철없는 아이가 뭐 당연하죠. 네. 그 지금은 뭐 만족스럽고 행복하죠. 완전 만족하죠. 지금 내 나이가 올해 63세예요. 정말요? 네.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완전 63. 내 오늘도 학교에 강연하고 왔는데 학교 네. 가면 교장들이 강사님 오셨습니까? 네. 너무 네. 어려 보이잖아. 그쵸, 어려 보여요. 아, 네. 나 또 겸손하게, 아유, 교장 선생님 존경합니다. 네. 나중에 쓰 자료를 봐요. 네. 근데 갑자기 자세 팟. 아유, 작가님 저보다 연배십니다. 네. 아유, 부끄럽습니다. 내가 나이가 자기보다 많으니까. 왜냐면 네. 62세가 교장이 정년이거든요. 63세인 저는 이미 최고죠. 나보다 동갑이거나 나보다 위인 교장이 대한민국 학교에 없어요. 없죠, 그렇죠. 내가 그 웃으면서 지금 봐요. 이 나이 되도록 가면 다니고. 그렇죠. 네. 다 노는데 친구들. 네. 다 지금 집에 있거나 네. 등산 다니는 나는 지금 장애인. 그것도 혼자서 전국을 네.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강연 다니고 네. 책 소개하고. 네. 이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게요. 행복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않을 수 없죠. 네. 그냥 강연 다니면 통장에 뭐가 꽂혀요? 돈도 꽂히고. 돈 꽂히지. 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소리 무슨 소리? 박수 소리. 통장에 돈 꽂히고. 돈 꽂히 소리. 아직 술 많이 못 들어봤거든요. 그 소리 아직 잘 못 들어봐가지고. 제가. 핸드폰에 꼭 이 네. 소리 알람을 해놔야 돼. 네. 그래야 띵동. 인세 500만 원. 아. 강사료 300만 원. 네. 딱 들어오면 갑자기 지쳐 있다가도 네. 예. 이걸 모르면 안 돼. 네,
저도 알람을 소리로 바꿔야겠어요. 당연히 반드시 소리로. 네. 돈 들어올 때쯤은 켜놔야 돼. 네. 그지 어머니 입장에서도 많이 고민이 됐을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장애를 네. 가졌는데 뭐 어떻게 키우고 아...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 우리 어머니는 네. 정말 훌륭하신 어머니신데 제가 맨 처음에 장애인 되기 전에 한 살 때 장애인 소아마비에 걸렸으니까 네. 딱 아기를 낳는데 와 너무 잘생긴 애가 나온 거죠. 네. 자료화면 이따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이쁜 애를 내가 낳다니 네. 우리 엄마도 이제 갑자기 욕심이 나는 거죠. 그쵸. 애를 학원도 안 보냈는데 이런 학교가 종교 1등 맞게 그럼 네. 엄마도 욕심 나지 않나요? 나죠. 어이, 서울대학 네. 보내야 되겠네? 그렇죠. 그렇죠. 별로 공부 안 시켰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냥 낳는데 이놈이 너무 잘생기고 달덩어리 같으니까 잘 길러야지 그러면서 막 애지중지하면서 그 당시에 딴 애들은 맞지도 않던 소아마비 백신을 두 번이나 맞힌 거예요. 하... 일부러. 네. 근데 또 운이 없을래니까 네. 그 백신이 옛날에 그 뭐 이 냉장고 이런 게 있었겠어요. 네. 그냥 막 가져다 맺힌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약효가 없는 백신, 물 백신이 된 거죠. 내가 볼 땐 그래요. 지금 네. 추정은. 네. 그냥 우리 엄마 안심하고 있다가 옆에 옆집애가 먼저 걸리는 바람에 아. 그 코로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냥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 말씀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죽어버리고 싶다는 말도 하셨고 하지만 마음을 다시 먹고. 우리 외할머니가 그랬대잖아요. 야, 얘 인물을 봐라. 얘는 분명히 큰 인물이 된다. 그런 거 절대 상심하지 마라. 네. 격려를 해줬대. 네.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그때부터 나를 누구보다도 더 강인하게 엄청난 사랑으로 네. 기르신 거죠. 그냥 그런 사랑을 듬뿍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남들이 보면 굉장히 자존감이 낮을 것 같고 굉장히 위축될 것 같지만 좋아요. 네. 왜냐? 우리 어머니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고 자랐거든. 그러니까 뭐 누굴 만나도 두렵지가 않고 누구한테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상처 입지 않아요. 왜? 나는 귀한 아들입니다. 네. 여러분들 자녀들 있으면요 자존감을 키워주셔야 돼. 자만심이 아니라 자존감. 너는 귀하다. 너는 훌륭하다. 이렇게 키워주시지 않으면요 애들이 또 위축되고 사회생활 못하고 네. 왕따당하고 이렇게 됩니다. 아니 어머니가 뭐 많이 하시던 말씀, 뭐 해주셨던 말씀 이런 것도 혹시 있어요? 무지하게 많죠. 우리 어머니의 최고의 명언은 뭐냐? 이 세상에 불가능은 없다. 우리 어머니 항상 날 업고 학교 다니셨단 말이야. 와. 그래서 졸업식 할 때 되니까 담임 선생님이 우리 어머니한테 네. 정우 어머니 졸업식 날은 옷을 예쁜 거 입고 오세요. 왜요? 장한 어머니 상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어머나 고마워요가 아니야. 아니 선생님 그런 상 내가 왜 받습니까? 아니 아들 없고서 6년을 다니셨는데 어머니 상 받으셔야죠. 우리 엄마 안 받습니다. 어... 어느 엄마가 자기 아들이 장애가 있어서 공부하겠다는데 학교에 업어서 다니지 않은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런 상 안 받습니다 하고 탁 가버리신 거예요. 대단하시다. 나 업고 가면서 우리 엄마가 정우가 네. 장애는 부끄러운 일도 아니지만 상 받을 일도 아니다. 그냥 너의 운명이니까 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꿋꿋하게 너의 길을 가라. 이야, 지금도 그 얘기가 그렇지. 이야, 그러니까 장애인인 진짜. 경우 상 받을 일도 아니죠. 그쵸. 예. 또 뭐 죄 지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예. 벌 받을 일도 예, 아니잖아요. 부끄러운 예. 것도 아니고 네. 그냥 10분의 1일 뿐이야. 예. 어.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뭐 남들은 나를 장애인으로 깔보거나 차별하거나 편견으로 바라봐도 아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라 그대들의 잘못이다. 그대들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오히려 그런 사람은 너무 불쌍하죠. 막 욕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막 장애인 주차장에 차 빼세요. 그러면 뭐 이런 장애인이 XX가 비장애인도 먹고 살기 힘든데 말이야. 장애인들까지 나와서 돌아다녀. 막 이런 인격 모독의 얘기를 네. 다시 웃으면서 아저씨 차 빼세요. 내 자리예요. 아니면 신고하든가 내가. 네, 네. 수달대로 욕을 바가지로 하면서 빼요. 돈 쓰기 싫은. 그쵸. 그 고장 몇만 원 벌금이 무서워서 뺄 거는 거기다 대고선 욕을 왜. 그러면 옆에 있던 사람이 어머 박사님 너무 많이 상처 입으셨겠어요. 왜? 아 욕했잖아요. 그 욕을 내가 받아들였나? 개 XX. 나 개 XX 아닌데 뭐. 뭐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왜 나한테 상처가 돼? 상처라는 건 받아들였을 때 상처가 돼. 그쵸. 칼로 찔렀을 때 피가 나면 상처예요. 그쵸. 쉴드가 있으면은 상처가 안 나죠. 칼 아니라 창으로 찔러도 상처가 안 나. 이게 쉴드가 자존감이에요. 우리 요즘 젊은이들 쉴드가 너무 약해.
게임에서만 쉴드 치고 있어. 자기 삶의 쉴드를 쫙 쳐야 돼, 자존감으로. 네. 네. 누가 나보러 너는 루저야. 어딨어? 루저 어딨어? 그러면 이게 상처가 안 되는 건데, 아, 나 루저 맞아. 이래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 그 작가님의 지금 이러한 그 쉴드, 자존감이 이게 타고난 게 아니고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만드신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저도 안 좋았죠, 어렸을 때는. 왜냐하면 동생들은 다 뛰어다니고 네. 나는 밖에도 못 나가고 동네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네. 우리 동네가. 네. 야, 손님들 오시면은 뭐 네. 사촌 형이나 삼촌 들어오면은 네. 뭐 선물 나 안 반가워.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삼촌 왜? 나중에 동네 한 바퀴만 돌아줘. 네. 아, 그래. 다 안아가지고. 동네 한 바퀴 도는 거야. 그냥 고작 한 100m, 200m 골목길. 네. 너무너무 즐거운 거야. 못 보던 동네를 구경하니까. 근데 그쵸. 동생들은 따라오면서도 이거 왜 형을 왜 이렇게 좋아하나. 자기 맨날 다니던 길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아, 동네 한번 구경하니까 너무 좋다. 근데 그때 그걸 못 보는 나는 얼마나 자존감이 낮았겠어요. 야, 난 동네 구경도 못하고 애들 뛰어노는데 애들이 운동장과 놀이터에서 막 떠드는데 나는 거기 끼어들 수도 없고. 하지만 걔네들 놀면 나 가서 부러워. 너희들처럼 놀고 싶어. 어렸을 땐 그랬다고. 자존감이 네. 낮으니까. 네. 근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 그때 놀던 놈들이 지금 다 정년 퇴직하고 지금 백수야. 내 나이에. 네. 가끔 전화와요. 네. 고 박사 왜? 나 오늘 막걸리 한 잔만 사줘. 등산하러 갔다가 고 박사 집 앞으로 내려올게. 우리 북한산 밑에 네, 있거든. 네. 그럼 내가 미안한데 나 부산에 강연하러 가. 아, 부럽다. 그네들이 이제 부럽다. 그치. 내일은 나 내일은 전라도 가야 돼. 부럽다. 돈 잘 버는구나. 에어 끊어봐요. 바뀐 거야. 그러니까 인생은 항상 얘기하지만 네. 젊은 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인생은요 절대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마라톤. 마라톤. 그러면은 뭐 마라톤이 42.195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처음에는 이제 멀쩡한 사람들 앞서갈 거 아니에요. 막 뛰어갔을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이게 역전이 그거는 뭐 금방 바뀌었죠. 금방 바뀌었어요? 한 5, 6년, 8년 만에. 아. 왜? 초등학교 딱 들어가니까 네. 공부를 못하는 거야 걔네들이 다. 아. 여러 가지로 찌질한 거야. 야. 왜? 나는 뛰어가지 못하는 대신 책을 읽었거든, 집에서. 그렇죠. 밖에 못 나가는 대신. 그래서 이미 5살 때부터 네. 책에 미치는 거죠. 그냥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네. 읽으면서 게임 체인지가 된 거예요. 게임 체인지. 네. 그러니까 밖에 뛰어노는 애들은 그게 장점이었고 나는 못 나가는 장애인이 단점이었는데 네. 책이라는 패러다임으로 딱 보니까 밖에 못 나가니까 책만 읽는 놈하고 하나도 안 읽고 한글도 모르는 네. 놈하고 패러다임이 바뀌었고 그러니까 뭐 어떤 기준으로 삶을 보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외계인이 와가지고 네. 인간들 종족을 봤더니 막 뛰어다니는 놈들이 우수한 놈들이다. 네. 저 방 안에 있는 저 걷지도 못하는 놈은 저거는 제거 대상이다. 네. 우리 노예로 쓰려면 네. 노예로 쓰려면 네. 그 노예 패러다임으로 그렇게 볼 거 아니야. 상상을 네. 하는 거야. 그쵸. 근데 반대로 굉장히 지적인 외계인들이 와가지고 네. 머리 좋은 놈을 써야 되겠다. 네. 봤더니 뛰어놓는데 머리에 아무것도 안 들었어. 네. 근데 저놈이 방 안에 있는 놈이 엄청 머리가 좋아. 책도 많이 읽고. 저놈이 A급이다. 예를 들면 쭉정이다. 무슨 패러다임으로 삶을 보느냐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책을 읽으니까 네. 밖에 못 나가는 게 단점이었는데 책에 기에는 장점이야. 그렇잖아요. 네. 하루 종일 책밖에 읽는 게 뭐 있어. 그쵸. 옛날에 뭐 게임이 있어 뭐가 있어. 그러니까는 5살 때부터 책을 읽어가지고 엄청나게 조숙한 아이가 됐고 그게 나중에 작가 되는데 큰 밑바탕이 된 거죠. 그래서 인생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나는 마라톤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5, 6살 때부터. 지금까지 손도 그룹을 달리는 거예요. 네. 그때 다 잡아제껴가지고 학교 네. 들어가면서부터. 그때 좀 잘했던 애들 지금 제가 가끔 인터넷 들어가서 나보다 공부 잘하고 똑똑했던 친구들 다 검색해봐요. 거의 검색되는 애가 없어요. 왜? 다 사라지고 초야에 묻힌 거지. 그래서 마라톤이다. 시청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지금 20대나 30대면요. 42.195에서 4kg, 5kg밖에 안 됐어요. 아, 그래요? 그럼! 100살 산다고 치면은. 네. 와. 근데 벌써 포기를 해? 아니, 웃기는 얘기지.
이럴 때 쓰는 말 있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난 게 아니다. 저도 지금 42.19를 한 80살 산다고 치면은 네. 지금 30kg대밖에 안 쪘어. 아직도 뛸 때가 많아. 지금도 자빠질 수 있고. 네. 더 뛰어서 정말 위대한 어? 마라토너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달리는 거죠. 인생은 마라톤이다 그러면서. 네. 아 근데 제가 이제 지금의 관점에서 조금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의대 원서를 넣으셨는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거부를 당하셨나요? 아 지금의 관점에도 이해가 될 거예요. 지금도 왜냐하면 지금도 안 뽑아요. 중증 장애인은 중증 장애인 의사 봤어요? 아니요. 못 봤다는 게 그 뭘 얘기하겠어요? 직업의 특성상 군인이 장애인 안 뽑듯이. 의사도 장애인 뽑기 힘들어요. 근데 원서는 넣을 수 있지 않을까요? 원서도 안 받아줬어요. 그래요? 아예 옛날에. 원서 넣으면 귀찮잖아. 뽑지도 않은 놈을 왜 원서를 받아. 그렇지. 그래가지고 원서 내려갔더니 아예 안 된다고. 어떤 학교는 이렇게 보여줘요. 신체 검사 기준표에. 의대, 장애인, XXX. 시각장애인, X. 청각장애인, X, 네. X. 이런 걸로. 미대, 이런 데는 청각장애인을 받아주더라고. 안 들려도 그림은 그리니까. 네. 그래서 이거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문과로 바꿔서 국문과에 들어온 이게 이제 운명의 크다 큰 격변이었는데 지금 뭐 결과가 좋다 보니까 네. 그게 나의 운명이었구나 좋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때 망했으면 내 인생은 망했어 그러고 루저의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죠.